야, 한국에서 요즘 누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라도 자랑스럽게 이분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이분은 바로 루센트님입니다. 그걸 증명하듯 루센트님은 자기보다 높은 랭킹의 유저들을 제치고 이번 2019년 옥스 한국 탑 플레이어 탑10에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DP랭크가 이렇게나 의미가 없다 라는 말이 딱 이분 위에 죽지 않은 게 아닐까요? 2019년에도 역시 한국 탑10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어마무시한 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가령 158 BPM 4분의 1 패턴을 한판 5차로 해낸다던가 제이 파업이랑 콤보 중에서 스톱을 같이 높은 난이도의 핑거 컨트롤 요구하는 맵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불콤 아니면 높은 각도로 기록을 세워버린다. 또 히포컵 등 각종 대회에도 참가하여 나는 멀티플레이에도 강하다 라고 과시하듯 이분 배지를 따냅니다. 최근에는 맵핑에도 두각을 보여 플레이하면 플레이, 맵핑하면 맵핑 정말 팔방미인을 요령 아닐 수가 없는데 향후 루센트님이 한국을 이끌어갈 때도 플레이어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스티 made his first notable appearance in 2018 as one of the most ridiculous speed players that we've ever seen in the game. And apparently, he didn't think dominating speed in 2018 was enough. So he continued to do so all throughout 2019 by setting some of the most mesmerizing speed scores. Like his 80% DT clear on Yu, or his 384 BPM 91% clear on Tutu's difficulty of Last Stardust. I'm sure he's not going to be slowing down anytime soon, and you better look out for what he's going to bring to 2020.이번 2019년도 한국 옥스 탑플레이어 8등을 차지하신 분은 바로 DDM님입니다. 마우스로 플레이하시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에임 능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꾸준히 뽑아내주시고 계신데요. 여기에 히든 리딩 능력까지 갖추어 테크니컬 맵의 여러 히든 성과를 꾸준히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DDM님은 대회 또한 활발하게 출전하고 계신데 그중 제일 돋보이는 실적은 2019년도 OWC가 아닌가 합니다. 2019년 OWC에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하신 DDM님은 영국과의 경기에서 하이덴 픽 맵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다른 선수들은 300콤보를 채 잊지 못하는 와중 홀로 800콤보 가까이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해설자들과 여러 시청자들의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발전 가능성에 열려있는 DDM님, 2020년에는 더욱더 괴물같은 기록을 뽑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엔젤실, 파이어벨, 군대 가서 이제 태물이잖아 라고 몇몇 유저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 고피피 맵을 손쉽게 먹으셨고 올해 오스 월드컵을 참가하시고 준우승까지 차지하였죠.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한 유저들을 또 다시 경악시키는 그의 피지컬, 유저분들한테 누구처럼 잘해주고 싶어? 라고 물으면 당연히 파이어벨처럼이지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2019년의 군지컬, 폼은 죽어도 클라스는 영원하다. 올해도 2019년 오스 탑10에 들어선 파이어벳 92님입니다. 작년 2018년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시고 유저들은 그가 떠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복귀를 하신 파이어벳님, 토비박스의 라스트 굿바이, 태양스 엑스트라, 태그의 컬러풀 피어리스 익스트림 등 빠른 고 BPM의 점프는 여전히 정교하고 쉽게 풀꿈을 기록하시고 밸런스가 좋은 그의 두 손 누구나 가지고 싶어합니다. 올해 오스 월드컵에서는 본인 피셜로 나는 이제 대물이야 라고 하시더니 팀을 이끌어 나가시고 연습과 연습을 더불어 준우승 선저까지 만들어내셨습니다. 머리는 오스를 하기 싫어하지만 몸은 이미 쏘딱새게 지혜는 존재 아닐까요?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2020년 7월에 전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오스 월드컵에서도 우리 오스 유저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해대가 더팔수록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이센,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 탑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력인 더블타임의 압도적인 실력과 노모드의 탄탄한 기본기와 히든, 하드락까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제이센은 싱글에서 뿐만 아니라 멀티에서도 다른 랭커들과 견주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대회에 입문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19년 OWC 한국 국가대표에 선출되어 팀의 승리에 기여했을 정도로 제2세는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하나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잠재력을 100% 보여주지 않은 제2세는 2020년에는 더욱 성장하여 한국의 열 손가락을 넘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등과 같은 기록들보다 아리스테아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 오스에 대한 열정이 아닌가 합니다. 꾸준히 연습해서 대회로 매번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게 그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OWC 2019 때 가장 활약한 3명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타면 더타, 하드락이면 하드락, 히든이면 히든, 만능 플레이어신 아리스테아님. 한국의 아리스테아님 같은 스팀 유저가 있어서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카루나 is an exceptionally skilled player who has proven his strength at all kinds of maps in all kinds of ways, be it in solo or in tournaments. After being a star player for the South Korean OWC team for multiple years and having countless other strong tournament showings, it should go without saying why Karuna deserves his spot on this list. Just one look at his first place scores gives you a taste of his well-roundedness, but there is more to be seen by watching him play tournaments. Over the years, Karuna has proven mastery at any kind of map you might throw at him, and we can only look forward to seeing him improve in the future.
During each era in Osu's history, there has always been a group of players that were considered legends, and Chocomint, the long-lasting beast, has always been one of them. Chocomint, also commonly known as Shigatora or Kukizi, has been a legendary player since practically the dawn of Osu. You would see him setting scores considered crazy 7 or 8 years ago, and he's still being able to set such scores even nowadays. You could say that he has surpassed other players on so many levels in terms of skill cap, and he's always able to compete at the top on any kind of map. Not to mention his dominating performances in tournaments, where he has proven his ability to be consistent on any kind of map, with any modification. Chocomint has surprised every player with his often untouchable plays, and he's definitely going to surprise us again and again in the years to come.2019 코리안 탑플레이어 1위는 바로 플라잉 추나님입니다. 2019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한국 스탠다드 유저를 말하면 플라잉 추나님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2018년에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며 글로벌 랭킹 4위에 올랐던 그는 2019년 2월 11일 스탠다드 모드 랭킹 1위에 등극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테크맵의 히든 하드락으로 많은 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처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지 마테리얼 등 여러 연타곡에서도 FC를 기록, 자신이 성장한 실력을 2019년 한 해에 여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개최된 오스 월드컵에서는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였고 많은 한국 오스 플레이어들의 응원에 부응하듯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그랜드 파이널 타이 매치업에서는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으로 한국팀을 결승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한국 유저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플라잉 추나님의 플레이를 같이 보시면서 올해도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줬던 한국 플레이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모든 한국 플레이어들의 2020년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합니다.